우리 같은 서민들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정말로 존재할까요? 주변에서 흔히 들려오는 투자로 돈 벌었다는 그 사람들처럼 내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미래가 존재할까? 그런 방법이 진짜 존재하기는 할까? 사실 그렇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시바이누, 가치를 보고 명확한 판단을 기반으로 매수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언론과 세력들의 게임에 넘어가 매수하셨습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대기업 회장님만큼 수조원의 재산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남들에게 티나지 않을 정도의 부자로 자리매김하는 것, 이게 모든 서민이 바라는 최종 목표 아닐까요? 10배, 50배, 100배의 수익을 올려 지긋지긋하고 이 지루한 현실에서 벗어나 편안한 일생을 살아가는 것, 이런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고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제 영상은 분명 그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과정까지 계산해가며 결론을 이끌어내는 전세계 투자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시대에 걸맞는 투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업비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안전한 대형 거래소를 통해 최대한 안전하고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들을 선택하고 투자하는데 이상하리 많지 수익 낼 확률은 자꾸만 줄어들고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상황이 잦다. 알트코인 불장이 곧 찾아온다며 그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미동조차 없다. 시바이누도 여기 포함되겠죠? 투자기관들의 연이은 파산, 연이은 각국의 전쟁, 과연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악재들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1억에 도달했고 2024년 하반기 기준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8,500만 원이 넘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당시 최고가와 맞먹는 가격이며 알트코인들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 누구나 어떤 코인이든 돈만 넣어두면 돈이 복사가 되는 일명 황금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도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영상은 그 어떤 유튜버도 알려주지 않는 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망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도권 밖에 벗어나는 코인들은 상장 폐지되고 없어질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솔라나, 리플, 에이다 이런 거대한 코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장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알트코인들도 살짝 동반 상승하는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비트코인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AI 테마건 웹 3.0 테마이건 어떤 테마들도 힘을 쓰지 못하고 바닥 없이 떨어져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순환 펌핑이라도 제대로 올려줄 거면 한번 휘몰아치는 그런 장세가 나왔어야 하는 게 맞는데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사람들 다시 끌고 아주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간 코인들이 속출하고 있죠. 자, 문제가 뭐냐? 전쟁? 경기 침체? 은행들의 파산? 아닙니다. 코인 시장 망한다 어쩐다 해도요 결국 비트코인은요 꾸역꾸역 회복해서 8천만원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악재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었으면 비트코인부터 망했어야 돼요. 비트코인만 멀쩡한데 알트코인들만 계속해서 떨어지고 회복할 기미조차 안 보인다? 이 사태를 우리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2022년도부터 미국이 계속해서 시도한 법안, 암호화폐 규제 강화, 제도권 편입 관련을 읽어보시게 되면 앞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 모든 코인을 SEC가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시면 알트코인의 대다수가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BTC와 ETH는 통화율, 이자율 같은 상품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전통 투자 자산에 속하는 금, 은, 주식, 채권처럼 하나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를 표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가 아직 큰 사건이 없어서 체감을 못했을 뿐이지 쉽게 말해서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알트코인 외에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22년도 이후에 상장 폐지된 코인도 많지도 않고 별다른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은데 괜찮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내용도 추가해 볼게요. 22년, 23년 어땠어요? 2년간 대규모 상장 폐지 없이 장을 이끌고 온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요 시간을 좀 줬다고 봐야죠. 왜? 시장은 결국 신뢰성으로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총 규모를 감안하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인데 이걸 함부로? 아무리 미국이라도 단 한 큐에 날려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코인 시장 날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르는 거지. 자, 22년, 23년 초대형으로 하락한 시장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코인이 무너질 때 조건 충족 안 되는 알트코인들 모조리 상장 폐지해 이러면 앞으로는 전문 투자 기업들 제외하고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정부와 걸긴 고리들이나 세력들은 개미나 소규모 기업들을 털어먹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 이 기업들 다 빠지고 나면 자기들끼리 돈을 어떻게 벌겠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초대형 하락 시기에 잡코인들 대규모 상장 폐지에 안 하고 냅둔 건 시장 자체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니까 2년의 유예 시간을 준 것이지 끝난 게 아니다. 알트코인 대규모 상장 폐지 그 두 번째 이유로는요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ETF가 뭡니까? 인덱스 펀드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죠. 평소 코인 시장에 대한 위험 부담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들이나 재력가와 슈퍼개미들도 기꺼이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게임이 끝나버린 거죠. 예전 코인 시장에 불장이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것은요 굵직굵직한 투자기관들의 자금, 예를 들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초대형 세력들이 운전하는 그런 알트코인들로 대규모 상승이 발생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들도 ETF 상품에 집중하고 더 많은 고객들을 ETF 투자 상품에 끌어들이기 위해 집중하는 거 말고는 알트코인 자체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광고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코인 좀 투자해볼까 했던 중소규모 기업들까지 굳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코인 거래소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ETF 상품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비중을 높여서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업비트,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이 갈수록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은 악재가 터져도 버티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금 다 빼서 비트코인으로 간다는 얘기죠. 알트코인 호재 있으면 폭등한다, 다시 불장 찾아온다, 헛소리입니다. 기관들의 관심이 끊기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향후 몇 년간은 ETF 승인되는 코인들은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할 거고 그 기간 동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못 버티는 코인들은 100%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크게 물려있는 코인들, 내가 진짜 앞으로 전망이 좋다 해서 사놓은 그런 코인들, 리플, 체인링크, 에이다, 뭐 솔라나 이런 모든 코인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거짓말 같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이 이 코인들에 대해서 뭘 아냐 하실 수 있죠. 보유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불장 올 거라고 기다려라 하는 유튜브 영상들 많죠. 곧 온다, 뭐 슈퍼불장 온다, 뭐 알트코인 잡아라, 불장이 물론 한 번은 올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털어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잡코인들, 뭐 회사 위치도 확인이 안 되는 종목들,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동장난하는 기간이 짧으면 오래 한 번 올 거예요. 찌라시들 엄청 들고 있습니다. 한 번 쭉 올려서 시체 양산하고 회생 불가능 수준으로 만들 코인들 지금 너무나 많아요. 잡코인에 크게 물리신 분들은요 딱 그 타이밍 한 번을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고 그 불장이 끝나면 앞으로 상장 폐지 수순 및 몇 년을 기다려도 좋은 날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자, 특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중 주식해보신 분들 계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알트코인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갈수록 관심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발길이 끊기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발길이 끊기지 않는 신개념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층 한 30대까지는 젊다고 하니까 이 젊은 층의 30대까지 테두리에 넣어볼게요. 2030 세대들이 알트코인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식과
부동산을 투자해 오신 70년대생 이상의 분들이 해왔던 투자. 일단 돈 묻어두고 한 10년 뒤에 꺼내보자. 이 방식이 요즘 젊은층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20대부터 뭐 60대, 70대 선배님들까지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투자로 돈 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시대의 흐름에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2024년 하반기 기준 지금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코인 초창기에 묵혀뒀다가 수백 수천배씩 돈 벌었던 사람들만큼 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제가 이 시대의 흐름 투자 방법 알기 쉽게 핵심 위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신다면 저 정말 이 좋아요 하나 보고 좋은 정보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요즘 친구들이 무슨 투자를 하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투자는 바로 이 밈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유튜브 쇼츠만 돌려보시더라도 무슨 무슨 챌린지, 누구 따라하기 등등 갑작스레 옛날 특정 노래가 소환돼서 인기를 끌거나 핸드폰을 계속 넘겨도 사람만 다르지 같은 취미나 뭐 행동, 패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밈입니다. 트위터부터 인스타 등에 이르기까지 대중적인 매개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즐기고 따라하는 콘텐츠의 유행의 흐름이 곧 대중의 관심이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돈입니다. TV만 보셔도 나오는 이 슬립백 챌린지, 국내의 한 초등학생이 불러일으킨 최대의 유행, 마라탕으로 챌린지들, 미국의 찰리 디아멜리오는 이 영상 하나만으로 23년, 딱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이 무려 약 209억 원이었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유튜버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크리에이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본인이 유행을 만들고 대중의 관심을 끌며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고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그리고 시대를 이끌고 있는 20대, 30대 젊은 층들은 이 밈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로또 한 장 버금가는 금액인 5천원부터 기껏해야 친구들에게 술 한 잔 살 정도의 비용 5만원, 10만원으로 리스크는 최대한 줄여가면서 일확천금을 얻는 그 투자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제 예전 구독자님들은 이미 영상을 보셨을 것이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밈코인 투자 결국 우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내 현금 부자 11위권 안에 당당히 등극한 인물이 바로 밈코인의 선두주자 시바이누코인의 투자자였고, 이 인물의 경우는 거의 한 1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7조 9,900억 원을 벌었습니다. 뭐 10만원으로 40억, 만원 투자했는데 4억 8천만원. 자, 시바이누뿐만이 아니라요, 도지코인으로 시작해 페페코인, 뭐 심슨, 뭐 봉크, 마가코인들, 자, 새롭게 유행을 이끌어내고 있는 밈코인들은 투자자에게 단순한 수익이 아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신분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결과를 주었습니다. 밈코인은 가치가 없다, 회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다, 비전 없는 종목에 내 귀한 돈을 넣을 수는 없다. 이게 오래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꽉 막힌 틀이죠.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알트코인은 과연 비전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ETF와 법정법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코인들은 모두 사라진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미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도지코인으로 잘 알려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해한 소수들, 그렇지 못한 대다수 인원들이 있었을 뿐이지 도지코인으로 이해하면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밈코인의 단군 할아버지급인 거의 조상님급으로 불리는 도지코인은 현재 20조에 가까운 시총을 자랑하고 있는 알트코인이란 것도 모자라서 트위터 X의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채택된다는 이야기도 돌았으며 정말로 화성에서 쓰일 화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폭등시킨 이유는 코인 자체의 기술력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이유가 첫 번째가 된 것이고, 가치라는 것은 대중들이 정한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즉, 회사가 만들어낸 가치에 대중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이 만들어낸 가치에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이 시대에 걸맞는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비전이나 기술력 하나 없이 귀여운 강아지 얼굴을 떡하니 박아놓고 대중의 열광을 이끌었던 도지코인은 시작이 일론 머스크였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 쏟아지기 시작한 밈코인들, 시바이누, 페페, 그리고 최근에도 900배 넘게 올렸던 트럼프 대선 후보의 마가코인까지
마치 인기 많은 유튜버들의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듯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관심을 이끌며 큰돈을 벌어가는 시장이 지금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라는 겁니다. 매번 강조드려왔지만 단순히 5천원, 만원 투자해서 하룻밤 만에 1천만원, 1억원을 버는 시장은 실제로 이곳에 존재한다는 얘긴 거죠. 그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으면 본인만 아직 왜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자, 아무리 알려드려도요, 자,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해외 거래소 진입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수많은 밈코인 중에서 어떤 코인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지 골라내는 것 역시 힘들다는 점,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 감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큰 돈을 보유하고 있는 40대부터 70대 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시장은 한동안 물반 고기반 형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낚싯대만 던지고 기다리면 고기가 올라오는 수준으로 현재도 아주 즐거운 투자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도 트렌드에 민감한 소수의 친구들만 하고 있지 안 하고 있는 인원들이 더 많다는 것도 이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면 밈코인은 전 세계를 상대로 유행하기 때문에 이 햄스터 코인을 발행한 유튜브 채널은요 약 2개월 만에 3,500만 명의 잠재 투자자를 구독시켰고요, 탭스아이라는 코인 발행 채널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에 500만 명의 육박한 구독자를 유치했습니다. 이거 모두 밈을 유행시킨 거예요. 자, 기술력이나 회사의 비전이 없어도 전 세계에 통용될 매력적인 캐릭터 하나면 어마어마한 투자 게임이 유입된다는 거, 이게 밈코인 시장의 장점이라는 거죠. 2024년을 기준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수백 배 상승하는 밈코인들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최대 장점은 시총상위권으로 메이저에 속하는 도지코인, 시바이누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 비트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맞았다는 이유로 전부 다 내려가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력들의 먹잇감으로 남으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밈코인 투자로 리스크는 줄이고 마지막일지도 모를 인생 역전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대형 거래소 현물 투자를 중단시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찌 보면 총대를 매는 일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복권 한 장 살 돈으로 큰 수익 좀 맛볼 수 있는 진짜 리스크적인 투자 시장, 딱 만 원만 투자해보고 싶은데 어떤 밈코인을 투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해외 거래소를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2025년도에 큰 인상을 심어질 것으로 저도 예측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코인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밈코인은요 일종의 NFT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 고급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투자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기슈이누가 되겠습니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의 성공을 기반으로 출시된 이더리움 ERC 기반으로 제작된 토큰으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데다가 뎁과의 호환성까지 지니고 있는 만큼 특별한 관심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 크게 상승한 이력이 없는 몇 안 되는 밈코인입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탄탄한 팬층까지 보유하고 있는 터라 충분히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한 번쯤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슈이누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유니스왑과 핫비트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플코인이 되겠는데요. 코인판의 입지를 다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주인공 바이낸스 전 CEO 자오 창펀과 연관된 밈코인인데요. 피플코인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자오창펑 출소와 연관돼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시바이누가 도입한 기술이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와 게임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면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니 한 번씩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력을 가장 높게 평가받는 밈코인들 중에서도 유독 전문가들이 단기 500배 그 이상까지 성장력을 바라보는 코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해로 알려지지 않아서 전문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본인들만 담고 있는 코인이라서 저도 한동안 말을 아꼈는데 이 코인이 바로 오늘의 메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사용하는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코인을 분석했을 때 상승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대답하는 코인이라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 정도 코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단돈 5,000원, 미래를 위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캐릭터성 점수도 만점에 가깝습니다. 자, 마치 시바이노 코인과 페페 코인처럼 절대 흘려볼 수 없는 흥행이 보장된 캐릭터 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시간이 흘러 2024년 하반기 구독자, 시청자님들과 많은 돈을 벌어가자는 의미에서 해당 코인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 영상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 보시면서 수익을 계속 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코인 공유를 빌미로 금전 요구나 멤버십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단, 유료방업자들이 제 방송을 보고 이렇게 돈 주고 종목을 팔아먹는다는 제보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요. 이렇게 확인까지 했고요.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제 이름 강신우 석자만 검색해도요. 자,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물론 저는 시청자와 1대1 채팅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저는 없습니다. 꼭 주의하셔야만 해요. 자, 시바이노 코인과 페페 코인을 넘어서 무려 500배의 성장력을 예상하는 코인 공유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죠. 저한테 밈 한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했는지 스팸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010-8457-1786번. 자,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밈 딱 한 글자만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단, 저는 코인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들에게 접근해 금전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면 폭등 코인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중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은 왜 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이 될 순 없으니 내가 당장 하루 커피값 밥값만 아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곳에 존재하니까요. 자, 물린 코인은 탈출하실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는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날도 쌀쌀해지고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자, 항상 가족 먼저 생각하시면서요. 건강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신우 트레이더였습니다.